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제가 해볼게요. 그러면 시작할게요. 네, 너구리네 가게를 할 건데요. 우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지도를 보고 여기 너구리네 가게 갈 거예요. 지도 제대로 네. 네, 너구리네 가게 하고 있는데요. 너를 따라가면 제목 같다. 저쪽 방향. 너를 따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와요. 네, 너구리를 클릭할게요. 네, 시설에서 이렇게 있어요. 관문이 뭐지? 엄마랑 아빠가 안 모아. 이거 진짜 모르겠단 말해. 그럼 계속 지나가잖아. 언니, 여긴 버스정류장이고. 너도 못 가겠네. 지도를 다시 봐야겠어요. 너무 지나쳤다.
아르바이트를 못 하겠대요. 제가 잘 모르거든요. 가방을 샀어요. 얘 옷을 갈아입고, 원래 얘가 아르바이트 할 텐데, 누구네 집으로 놀러 갈까요? 사부리나? 근데 가깝네요. 같이 놀자고 하면 되겠어요. 마침 심심했었는데. 사부리는 몇개 어딘가 있대요. 여긴가 보다. 알려줘? 과일 찾아볼까요, 그러면? 여러분? 널 책이 있어요. A 버튼 누르고, B. 일단 주머니에 있는 체리부터 먹고 나야겠어요. 네. 누구네 집에 놀러 갈까요? 누가 집에 있을까요? 포크? 몇 번? 이게 뭐야? 마리모? 나 마리모로 가자. 내 마리모로 가볼게요. 다들 집에 좋은 데다가 살았어요. 저기 있나 보자. 관리사. 다들 시선 편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? 가게에다 아르바이트해서 못 사는데요. 죄송합니다. 네, 그러면 집 안에서 놀고 있는 애를 찾아볼까요? 왜냐면 빠지 알아. 내가 지저에서 찾아볼까요, 또? 다리를 건너서 누구네 집이 있나 볼까요? 아, 제 집 옆에 누가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. 돼지인가? 돼지집일 거예요, 아마도. 이 집이 있나 봐. 어, 집에 있다.
해보기나 있나요? 나는 누구 세대까? 지금요? 알아. 낚싯대를 잡아야 되는데 낚싯대가 없어서 저는 못 잡아요. 도골 가게에서 낚싯대. 알아. 근데 누나한테 안 팔아. 알바생 되는데 못 팔래. 나한테 그러면 선물. 여기서 물 내려놔 볼게요. 편지에서 여기다? 응? 편지에서. 아니야.
전 돈이 없답니다, 여러분. 전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, 이거. 많이 자랐네요. 잘 심는다고 하거든요. 일단 놀고 싶습니다. 한번 지주를 찾아볼까요? 100% 착한데. 이 집 뭐지? 어때? 아, 이 집은 다 조그만 집. 조그만 집? 친구 집. 아, 이사 온 집? 얘가? 이사? 관리사무소에서 편지를 보내라는 건가? 모두에게? 그 뜻은 더 힘들 것 같은데.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. 우선 보내보지 뭐. 보낼 수 있는 일부터. 가깝네요. 여기 우선 올라가야 되나요? 저기 밖에 좀 있다. 이 편지를 먼저 저기 가방에서 편지가 없네?
오빠가 없어졌. 어? 빠져서 없었어. 편지 쓰다? 얘 빠져서 여기 휴게소에서 빠졌잖아 아까 전에.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야? 아니야. 허. 편지지가 없어요, 여러분. 올리버네 가볼까요? 아니다, 100% 착한. 포크네 집으로 가볼게요, 저는. 멀네요. 아, 엄청 멀어요. 100%가 착해요, 여러분. 100%가 저한테 선물 준 적 있어요, 스타. 100%가 착하거든요. 그래도 제가 100%를 좋아해요. 아저씨가 좋아요, 100%는. 여기가 내 집 어딘가인데? 저기가 100%인 집인가? 아닌 것 같은데? 으아, 길이 졌다. 그리고, 허. 잘못 왔어요, 여러분. 네, 오늘은 동물들 숲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거를 해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.